안녕하세요. 헤어 디자이너 수성입니다. 오늘 스타일은 미디움 기장의 지베이스적인 느낌을 많이 가미한 스타일을 한번 잘라볼 텐데요. 바로 이 스타일인데요. 이 스타일에서 제가 오늘 한번 제 느낌대로 한번 커트를 한번 해볼 텐데요. 이 스타일을 아주 빠르게 편안한 스타일로 자를 수 있는 미디움 지베이스 스타일로 제가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지금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제가 섹셔닝은 이런 식으로 탔습니다. 블로킹을 이런 식으로 라인을 탔고요. 오늘 미디움 기장의 약간의 레이어, 약간 지베이스적인 레이어, 좀 무게감 있는 스타일로 한번 잘라볼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한번 섹션을 탔고요. 먼저 언더 부분을 커트를 한 다음에 라인을 먼저 자른 다음에 위에 라인에서 지베이스적인 느낌으로 약간의 레이어를 한번 연출해 보겠습니다. 처음 판넬은 이어 라인에서 형태, 라인을 잡으신 다음에 이 부위를 0도 느낌으로 자르시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이 패널 판넬에 손을 약간 앞쪽이 살짝 길어진다 느낌으로 커트하겠습니다. 이 정도 선. 그 다음 패널도 동일하게 이 가이드에 맞춰서 힘은 최대한 빼신 다음에 라인 그대로 자르겠습니다. 이제 스퀘어성으로 라인의 가이드를 잡으시고 형태 자르시고 팀 라인 모두 다 연결해 주세요. 스퀘어성으로 여기까지 자르셨으면 반대편 라인에 반대편 라인도 동일하게 살짝 길어질 수 있게끔 패널을 살짝 앞쪽으로 이제 길이 체크를 해보시면 이렇게 양쪽에 형태가 맞았다 생각이 드시면 커트가 언더라인은 커트가 끝나신 겁니다. 실전에서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커트를 이런 식으로 잘랐을 경우에는 고객님의 헤드 포지션을 앞쪽으로 쭉 이렇게 최대한 고개를 숙이시라고 부탁한 다음에 빗질을 최대한 깔끔하게 하신 다음에 한 번 더 트리밍 해줍니다. 이 정도로 자르셨다고 하면 이제 사이드 먼저 형태감을 잡겠습니다. 턱선 아래쪽 선에서 레이어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중요하신 부분이 끝에 선이 약간 더 긴 듯한 느낌. 이 지금 첫 언더라인 잘랐던 부분이 꼭지점 끝에 라인이 길어진다 느낌으로 커트를 해주시는 게 좋으세요. 지금 보시게 되면 커팅이 여기가 조금 더 기네요. 저는 층을 조금 더 내보겠습니다. 이제 가이드가 잘렸기 때문에 라인을 형태 앞쪽 라인으로 모두 다 디렉션 하신 다음에 커트 연결해 주세요. 이렇게 자르셨다고 하면 이제 한번 봐보겠습니다.
앞쪽의 느낌을 잘라셨을 때는 분명히 인, 아웃 지점이 형성이 되는데요. 디렉션의 방향에 따라서 형태감이 이렇게 나오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꼭지점 살려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먼저 손의 느낌이 얼굴 쪽으로 갔다 그러면 이제 손의 패널이 이어라인 중심으로 해서 가이드를 한번 다시 잡아보겠습니다. 이제 딥라인, 밑에 라인 커버 해주시고요. 이제는 사선 잡으신 다음에 앞쪽 라인 가이드에서 이어라인 중심으로 패널을 당기신 다음에 끝 지점이 보이실 거예요. 이 지점에서 스퀘어성으로 잘라주세요. 스퀘어성으로. 그래서 끝 라인 한번 대보시고요. 층이 이 정도 올라온 게 보이실 겁니다. 이제 여기서 약간의 엘리베이션 하시면서 퍼트 진행하시면 되세요. 조금씩 엘리베이션. 이 부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어 중심이라고 하는 바디 포지션과 예를 들면 패널. 이 패널이 이어 라인에서 스퀘어성을 띄고 있다. 이 지점을 명심하셔야 사이드 머리를 자르실 때 머리가 조금 더 안정적이고 길이감 차이가 없다 생각이 드실 겁니다. 이 부위에서 조금 더 앞쪽으로 아니면 뒤쪽으로 뭐 이렇게 자르시다 보면 길이 변화가 좀 크게 생겨서 양쪽이 밸런스가 좀 안 맞다 하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여기에서 포지션 위치 꼭 생각하시고 커트 해주세요. 스퀘어성으로. 각도는 45도에서 조금씩만 올린다 생각하시고 커트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이제 사이드 자른 걸 한번 보아보겠습니다. 앞쪽 가이드에서 짧아지시다가 스퀘어성으로 잘랐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이렇게 가다가 두상의 흐름에 따라서 뒷꼭지점. 뒷꼭지점이 가장 길어진다는 점이 형성이 되실 거예요. 이렇게 자르셨다 그러면 반대편 라인 동일하게 자르겠습니다. 이렇게 자르셨다 그러면 딥라인에서 형태감, 길이감 체크하시고 사이드의 밸런스가 맞으셨는지 커트해서 체크를 부탁드리고요. 사이드는 짧으신데 스퀘어성으로 잘랐기 때문에 딥라인이 가장 길어졌다 느낌이 드실 거예요. 이 지점을 이제 호리존탈로 엘리베이션 하면서 45도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양쪽의 밸런스의 형태를 약간 스퀘어성으로 잡을 거기 때문에 길이감 설정을 다시 해주시는 게 중요하세요. 근데 여기에서 길이감을 층의 느낌을 너무 과도하게 내다보면 조금 길이 차이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 부위에서는 조금씩 잡고 저는 한 이 정도부터 가이드를 다시 연결하겠습니다. 대략 45도 정도 느낌 스퀘어성으로 잡으시고 모두 다 스퀘어성으로 자르신 다음에 다음 패널 넘어가겠습니다. 조금씩 엘리베이션 시킨다는 거 잊지 마세요. 여기에서 중요한 거 패널 부분이 스퀘어성이라는 거. 패널이 스퀘어성으로 잘려져야 하지만 느낌이 이런 식으로 윗라인에 층이 생긴다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조금 조금씩 가이드 보시면서 엘리베이션 여기까지 자르셨다 그러면 이제 밑라인을 살짝 보시게 되면 아주 내추럴한 G베이스적인 형태의 레이어가 조금 생겼다는 게 눈으로 보이실 겁니다. 이제 저는 말려서 드라이 한 다음에 다시 커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층을 이렇게 낸 다음에요. 이런 식으로 층을 냈습니다. 디자인을 살짝 보시게 되면 앞쪽 라인에 지금 이건 앞머리입니다. 앞머리 빼고 이쪽을 볼까요? 사이드에 층이 이렇게 있으면서 언더라인이 앞쪽으로 이렇게 살짝 길어지는 느낌이 이렇게 있으실 거예요. 머리 스타일을 얼만큼 더 층을 곱게 연결하냐에 따라서 커트의 느낌이 많이 틀려지는데요. 질감 처리를 하기 전에 약간 트리밍 작업을 통해서 약간 선을 곱게 한 다음에 질감을 한번 빼보겠습니다. 먼저 민나입니다. 다시 잘랐던 그 가이드 생각하시면서 약간의 트리밍을 좀 해주세요. 커트할 때 트리밍을 좀 잘하시는 분들은 머리 선이 확실히 좀 곱고 예쁘더라고요. 확실히. 잘랐던 라인 그대로. 이제 질감 처리도 한번 해볼까요? 질감 처리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이드 느낌. 지금 현재 약간의 앞쪽 느낌만 이렇게 질감 처리를 좀 했는데요. 앞머리는 그냥 자연스럽게 연결한다 느낌으로 층만 연결하겠습니다. 이쪽 먼저 잘랐고요. 느낌. 흐름선이 보이면서 앞쪽에 랭스가 조금 더 길어진다 느낌의 형태가 있으면서 오버라인만 아주 내추럴한 G베이스적인 층이 있으면서 형태감이 이런 느낌으로 미디움 라인 잘라지고 있죠. 형태 다시 사이드부터 다시 질감 처리를 하실 때 저 같은 경우는 중요한 점이 전체 밸런스를 생각하시면서 커트를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실 거예요. 질감적인 부분은 잘 하시면 정말 약이 되는데 조금 과하거나 생각을 조금 안 하고 하시게 되면 전체적인 밸런스가 무너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걸 꼭 생각하시면서 질감 처리 하시는 게 중요하십니다. 저는 그리고 질감적인 이런 질감을 할 때는 꼭 속에서 사선으로 이렇게 잡고 질감을 한 다음에 이렇게 한번 이렇게 빗질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선이 얼만큼 예쁘게 나왔는지 본 다음에 어디가 무거운지 체크한 다음에 질감적인 느낌을 유지합니다. 지금 커트 스타일이 저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조금 무겁다 생각하는 부분이 속라인에서
앞머리. 오늘의 포인트는 앞이 조금 더 길어지는 미디움 라인적인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 라인의 길이는 흔들지 않고 위에서만 이렇게 층을 한번 내보는 스타일로 저는 커트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뒷라인도 한번 질감 처리 한번 해볼까요? 한번 안 잘랐고요. 한쪽은 다 잘랐는데 대부분 잘랐는데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이 정도만 할게요. 오늘의 커트 느낌에 미디움적인 느낌에서 형태감 되게 맞추기 힘들잖아요. 미디움적인 느낌 좀 고급스러운 스타일이면서도 좀 뭐라고 그럴까요? 좀 안정적인 느낌으로 커트하고 싶을 때 저 같은 경우는 이 패턴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 패턴의 가장 큰 장점은 아웃라인의 형태가 원넥스로 잘리기 때문에 무게감이 빠지지 않고 큰 케이블이 생기지 않는다. 이 점이 가장 중요하고요. 윗라인에서도 앞쪽 느낌의 층이 조금 있고 사이드에서 흘러가는 느낌의 층이기 때문에 전혀 부담스럽지 않고 고급스러운 미디움 라인의 레이어 커트를 연출할 수 있으십니다. 이 부위에서 오버라인을 조금 더 층을 내셔도 되고요. 앞머리를 조금 더 자르셔도 됩니다. 현장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좋겠고요. 다음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